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란 혁명 수교대 한국 선박 납포된 지 오늘로써 나흘째인데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관련해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고 갔는지.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시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그 긴급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얘기들 하셨습니까? 나누셨습니까? 내용들? 네, 그 최종근 차관으로부터 예. 상황 보고를 듣고 예. 많은 의원들께서 조언과 또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예, 뒷받침하겠다. 예. 최종근 차관께서 이번 네. 10일 날 네. 이란을 방문할 계획을 이전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저하고도 예. 상의를 했고 그런데 예. 성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예. 제 국회에서도 예하를 넘어서 잘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 어제 그 최종관 차관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 정부에서 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 정치적인 이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 70억 달러 이란 원유대금 압류 문제하고도 관계가 없고 오로지 예. 이것은 기술적으로 환경 문제이다. 예. 환경 오염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란의 현지 언론 그 페르시아로 출판되고 있는 언론을 예. 이제 번역해서 쪽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 예. 대부분 분위기는 그 70억 달러 원유 대금을 예. 한국이 미국 눈치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잘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중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서는 뭐 환경 오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이제 이란을 갈 최종근 외교부 1차관 현 상황에서 가서 어떤 일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그 혁명 수비대가 예. 이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혁명 수비대는 지금 로하니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 하메네이 종교 최고 지도자의 통제를 받고 그가 임명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이란의 공식적인 로하니 정부와 외교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그쪽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쪽을 연결해서 우리 의사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졸놀이 지금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이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 출신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사들을 보면요. 송 의원님께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모스타바 졸루니 그 위원장과 네. 이제 친분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뭐 화상 대화도 지금 나누실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친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 국회 외교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WTO 사무총장 그 선거운동 겸 여러 가지로 각 주요 나라 외교위원장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 예. 예. 뭐 특히 제가 이란 문제는 이 1년 전부터 이 예. 70억 달러 원유 대금 문제는 이란이 현재 15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정도로 심각하니까 예. 의료 진단 기구라든지 이런 인도적 지원 문제는 풀 수 있게 해라라고 예. 제가 미국 측에도 요구를 하고 네. 또 외교 당국의 요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외교부와 기재부가 미국 그 재무부 오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 미국 해외 자산이란 제재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예. 거기와 아주 긴밀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예. 강력하게 이 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풀어야 된다라고 미국 측에 요청을 해서 이거를 일부를 허락을 받았어요. 미국으로부터. 예. 소위 말하는 코백스라고 말하는 그 백신 공동 구매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란이 예. 지금 이 제재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5천만 달러를 그게 지급하는 걸로 미국 재무부 오팍의 예외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뭐가 논쟁이 됐냐면 이 돈을 이제 달러로 해서 전달하려면 마지막 미국 은행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 JP 모간 은행이 참여해서 그걸 한 걸로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그 JP 모간으로 달러가 송금되는 순간 예. 미국이 그것을 압류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신이 컸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미 미 재무부 오팍 그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 하는 데서 이미 합의가 다 돼서 제재 예외로 인정을 받았는데 예. 미국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라고 해도 워낙 이란과 미국 간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동의를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책임을 져달라. 담보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하려면 또 예외 절차를 밟아야 돼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로하니 대통령 측에다가 이것은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왜냐하면 이 코백스 5천만 달러는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긴급하게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로 아주 생활이 어렵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계속 이란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 민심이 좋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70억 달러 자기들 그 석유 판 돈이 한국이 그걸 묶어놓고 안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네. 일반 국민들은 이런 복잡한 내용을 모르고 우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란은 사실 대장금 뭐 시청률이 80%가 될 정도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우호적이거든요. 예. 한국을 좋아하고. 그런데 왜 70억 달러 안 주냐라고 졸로리 그 외교안보 위원장도 저와 화상 통화 때 예. 아주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기는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예.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풀어보려고 우리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코백스 거기 5천만 달러까지 얻어놨는데 예. 마지막 단계에서 이란 정부가 이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 뭐 외교 그 실무 협상단이 이제 가긴 하는 건데 네네. 실마리를 도대체 어디서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최정권 차관이 이제 10일 날 오늘 이제 고경석 그 아중동 국장이 예, 예. 먼저 선발대로 갔습니다. 이제 최정권 차관이 10일 날 가서 만나면 조금 그래도 돌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우리 5명 우리 한국인 선원 비롯한 20분의 선원의 무사 확인이 중요하고요. 예. 아무튼 이 자신들이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체 증거를 제시하고 국제법 절차에 따라 또 우리가 항의를 할 건 해야죠. 예. 제가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우리 부산 분입니다. 부산 상공회의 소장 출신 임기택 사무총장님이 지금 런던 본부에 계시거든요. 예.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해서 국제해사기구 입장에서도 좀 협력을 구하고 해서 이란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나라들도 지금 어떤 선박이 억류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하고 영국과의 관계에서 영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하니까. 예. 이란이 영국 선박을 또 납포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서로 같이 풀려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한 그때 9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네.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전체가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지금 이란 측을 설득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화상 대화는 뭐 조만간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예, 그쪽에서 다음 주 정도 지금 이란 국회가 휴회 기간이라 예. 예. 좀 다음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란 같은 경우는 뭐 그 보니까 그 아예 금토일 특히 목요일부터 쉰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맞죠? 시아파 순이파가 이게 다른데요. 예. 그 쉬는 날짜가 목요일 금요일 그렇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현재 또 협상단이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도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유 대금 하시는 분면은 뭐 우리 선박이 역류된 게 아니고 저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저 원유 자금을 오히려 뭐 인질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또 배경도 사실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이란 국내 내부 사정이 예. 좋지가 않거든요. 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1년 전에 아시다시피 솔레이니만이, 네네, 예. 이게 영어로는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솔레이니만이 그 이란 혁명군 쿠두스군 사령관, 그러니까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이제 분쟁 개입 뭐 지원, 이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게 작년 1월 3일인데 올해 1월 3일 일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혁명 수비대나 이런 좀 극우파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서 아주 보복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제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내부 불만이 많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졸속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취임이 1월 20일인데 오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미국 의사당을 난입한 이런 혼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로 복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진 건좀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게 뭔가 이제 내부에서 어떤 주도권 같은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 상황이 복잡하니까. 제비 생각하기로는 일단 외교부는 로하니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해가고, 이란 혁명 수비대나 이쪽은 또 비공식적인 라인, 뭐 저처럼 개인적인 네트워크든 이걸 통해서 양면 작전으로 같이 설득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송 의원님의 역할이 그 어느 쪽보다 좀더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란 외교부가 뭐 한국 대표단 올 필요 없다 주장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출범할 바이든 미국 정부를 겨냥한 이번에 그러니까 나포 자체가 그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그건 보십니까? 큰 우리나라 언론이 약간 좀 정확히 보도 안된 면이 있는데요. 이란 외교부 발표문을 정확히 보면 최종원 차관이 올 필요 없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최종원 차관은 이 우리 한국 선박 나포 사건 이전부터 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것은 70억 달러 저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이런 현안 문제 해결로 온 것이지, 이 선박 문제로 올 필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선박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이것은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환경 오염과 같은 법률적 문제이니까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원론적 입장을 외교부가 밝힌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논의가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논의가 되겠죠. 아, 이 문제 푸시려면 지금 많이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 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국 쪽 지금 바이든 이제 대통령 이제 확정자가 이제 출범할 텐데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당에 지금 시위대가 난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같은 동맹국으로서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영어로 insurrection이라는 영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약간 반란이라는 뜻인데, 거의 그런 형태로 보임으로써 우리가 이 미국 사태를 보면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적인 사고, 헌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고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영상으로 폭력은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러면서도 전부 자기 선거는 도둑질 당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메시지가 이중적이고, 그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말을 이중적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문제고, 그래서 참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지금 상황인가 하는 네. 생각도 들어요. 예예. 예. 성인님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관심 속에 그 치러졌던 상원의원 선거 미국에요. 조지아주. 네네. 네네. 민주당이 두석 모두 승리했다고 지금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이게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바이든 당선인. 네. 앞으로 이제 뭐 각종 정책 새로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란 핵 합의도 또 뭐 복귀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 국민이 불가피한 현명한 판단을 했고 이것은 트럼프의 공로가 크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승복했다면 예.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 예, 오히려. 예. 네. 근데 상원이 상황이 돼서 백악관과 하원, 상원이 다 장악된 게 아마 1814년 이후 처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 예.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힘을 받게 됐고 저로서는 이제 상대방이 상원 외교위원장이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다 되거든요. 예. 그 메넨데스 쿠바 난민 출신입니다. 네. 그 뉴저지가 지역군데 제가 초선 때 만났던 분이거든요. 예, 네. 그분이 외교위원장이 되면 제가 19일 날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일에요? 예. 네. 그때 네. 지금 이제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그레고리 믹스 흑인이죠. 그분과 예. 이 메넨데스를 한번 만나볼 계획입니다. 예. 만나셔서 어떤 일 좀 논의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것까지만 좀 말씀해 우리 주시고. 아시다시피 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영혼을 부활시켰다. 예. Restore the soul of America 이런 슬로건을 했는데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 복원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분담금 50억 달러를 요청하는 좀 억지를 부리고 예. 또 걸핏하면 주한미군 감축 철수 이런 그 압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넘어서 우리 한미동맹이 진정한 가치동맹, 민주주의와 인권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진해가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성격을 다시 복원시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우리 예.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옛날에 클린턴과 김대중 정부 때처럼 같은 민주당 정부로서 예. 환상에 좀 호흡을 맞춰가지고 예. 북핵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저 이른 아침에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